대한민국 최초 랩송 김삿갓의 주인공,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까지 섭렵한 종합예술인, 지성과 유머, 센스까지 완벽한 이런 남자 또 어디 안 계신가요? 구인 광고를 내고 싶은 남자 가수 홍서범 씨. 1997년 SBS 톱탤런트 선발대회 은상을 수상하며 배우로 데뷔, 스마일 어게인, 검사 프린세스, 장욱정 사랑에 살다, 그 밖에 수많은 작품에서 연기 열정을 펼치다 가수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신인 가수 서홍 씨. 오늘요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예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서범 선생님 모셨고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가수 데뷔한 지 3개월 차 아주 따끈따끈한 빵처럼 신선하게 잘 구워지고 있는 신인 가수 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예고에서부터 예고를 해드렸어요. 오예. 발음 이 스튜디오가 느낌이 예. 달라요. 역시 예, 배우님들은 꽃이 두 송이 피어 있는. 아 진짜 제가 이제 분위기 좀 망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분을 확 좋게 해주셨어요. 아, 근데 좀 전에 그 보니까 네. 직접 무슨 그 풍선으로 꽃을 만들어 오셨던데. 맞아요. 손재주가 대단하네요. 두 또 게스트 분을 모신다고 해서 제가 네. 차에서 급하게. 아 급하게. 가지고 만들었는데 한 개는 만들었는데 한 대는 터졌어요. 줄기 쪽이. 아, 내가 잘 만들었는데 그 예, 작가님이 빼갔어요. 예, 또 번거롭다고 또 여기 네.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아니, 깔끔하게 나가자고. 갖고 싶은 거지. 예. 근데 한 개 드리겠습니다. 한 개여 가지고 제가 양보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꽃을 가져가야죠. 잘나가시네. 1부에서부터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지금요. 도대체 두 분이 어떻게 함께 나오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궁금하죠. 예, 네, 계속 궁금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아, 원래 이제 이은희 씨가 네, 이제 본명 지금 제 앞에 있는 그 이은희 씨가 탤런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탤런트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왔어요. 아. 이제 동호회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야구하는 공놀이야 있고, 네, 배드민턴 콩놀이야, 산에 다니는 콩놀이야. 등산, 네, 캠핑 산놀이야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필놀이야 있고 또 지나친 건강을 삼가해야 되니까 또 술놀이야 또 만들어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활동하는데 콩놀이야에 네.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배드민턴 동호회에 그렇지. 직접 그러면은 지원을 하신 건가요?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니 또? 누구 소개로 이제 왔는데 네. 보통 그 제가 하는 건 이제 산놀이, 콩놀이, 아니 공놀이는 이제 야구 이런 거라 남자들이 많이 오는데 여성 탤런트 연기자들이 잘 안 오는데 콩놀이하는 이제 배드민턴이니까 좀 쉽게 아, 그렇지 접근이 좀 쉽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같이 운동하다가 이제 우리 연말에 이제 이런 거 회식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자체대회 끝나고. 송년회 뭐 신년회 하는데 예. 우리 이제 홍서범 가요제라고 제가 늘 이렇게 오, 예. 연말 맞이로 그렇지 노래방 가갖고 이제 가갖고 제가 시상품을 걸고 네. 노래 자랑을 하는데 참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다 쓰러졌어. 이거는 있지 참가자가 아니라 초대 가수 모신 것 같았어. 완전 노래를 저렇게 잘하나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온 참가자들이 다 놀랬어. 자빠졌고 놀랬어. 이렇게나 아니, 노래를 잘할 줄이야. 그래서 아니 가수를 하지 그랬어. 막 주변에서 웅성웅성 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가수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의향을 물어봤더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곡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작곡가와 가수로서 이렇게 그렇지. 인연이 닿아서 또 이렇게 오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또 작사도 했더라고. 이번 곡에. 네. 아 그러면은 예전부터 뭐 작사를 하신 건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작사를 아니, 뭐 그림도 시작하신 잘 그리고 건가요? 그림도 잘 그리고 막 그 소지 재능이 많더라고요. 네. 작사는 처음이신 네, 건가요? 네, 처음인데 그 뭐 한번 써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디로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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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네 글자 따다 따다 뭐 여덟 글자 이렇게 해서 와봐라. 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남녀 썸 탈 때 뭔가 좀 추파 주고 싶잖아요. 빨리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좀 써보고 싶다. 점점 쓰다 쓰다 보니까 자꾸 약간 느끼하게 자꾸 변하더라고요. 아, 작사 내용이 네. 이렇게 주신 곡이 약간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이제 쓰셨는데 자꾸 느끼해지고. 네, 자꾸 느끼해져서 또 컨펌을 또 받잖아요. 그럼 더 느끼해지고. 그래. 그렇지, 이왕 가는 거 네, 계속 느끼해져. 진하게 가야지. 계속 진하게 가자.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좀. 아니 요즘은 저 강해야 되잖아요. 네. 저 세야죠. 어중간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준비한 그 노래 제목이 그래서 예, 속삭여줘요. 속삭여줘요. 속삭여줘요인데 잘못 들으면 속썩여줘요가 돼가지고. 네. 한글 잘 얘기해야 되는데 네. 벌린 네. 발음으로 속삭여줘요 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성 아까 전에 본명이 이은희 씨라고. 이은희. 본명은 이은희 씨고 이번에 그럼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네. 예명으로 바꾸신 건가요? 네. 그 약간 비화가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이름들이 뭐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도사님 이제 선생님한테 잠깐 가신 거예요. 도사님 네, 근데 이렇게 잠깐 좀 뭐 빨간 속옷이나 뭐 좀 붉은 계통으로 뭐를 좀 입고 해라. 오, 좀 이런 걸 싫어하는데 또 그런 데를 다녀왔더라고. 아니 그 저도 그렇게 있는 거 안 돼. 또 그래도 또 좋은 게 좋다고 하면 그렇죠, 괜히 그렇죠. 또 솔깃하잖아요. 처음 또 시작하는 거고 하니까 아, 빨간 느낌을 줘라. 네, 좀 줘라. 그래서 이거를 좀 레드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 서롱도 해보고 선홍도 해보고 해봤는데 약간 그래도 이름 같은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서홍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우리 선배님 이름 거꾸로 약간 그게 있잖아요. 이게 이거 괜찮겠다. 은근히 묻어가도 이게 송서범 저는 서범 성 이렇게 약간 은근히 네 묻어가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큰 그림을 그린 게 예. 제가 좀 잘 되면 우리 이제 원래 선배님은 트로트 안 하시잖아요. 예. 막 이렇게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쪼르고 해가지고 저 이제 듀엣을 하자. 네. 그때 이제 큰 그림으로 서홍 서범 너무 좋겠다.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원래 이제 도사님의 레드로 시작을 해서 도산 계룡산의 네. 부채 도사님께서 네. 이렇게 어머니 엄마가 이제 갔다 오신 이제 도사님으로 시작을 해서 한 건데 많이들 이름에 대해서 근데 이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좋아요. 네. 딱 꽂힙니다. 저는 네. 듣자마자 바로 네. 꽂히는 이름이어서 네. 도사님이 제대로 된 또 도사님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름을 자꾸 팔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럼 연기를 하시다가 노래는 네. 이번에 처음 도전하시는 네. 거예요. 원래 막 엄청 잘한다고 깜짝 놀랄 정도면은 잘하신다 놀랄 정도면 그 전에도 노래를 하셨나 싶은데 그렇진 않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 배우였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기였을 때 늘 어디 이런 데 조그만 데만 있으면 올라가서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가 가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그냥 노래는 이렇게 즐겁게 하면 됐지 이렇게만 하고 이제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동체가 됐잖아요. 네. 그때 또 대회 열어서 이제 상도 받고 예.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배우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이제 좀 못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전문가 분이 노래 잘한다 이렇게 또 이런 얘기까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르니까 뭐 그 정도 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보통 저 노래방 가서 하면 네. 뭐 에코 막 많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다 잘해 보이고 그쵸.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딱 듣는데 목청도 좋고 필도 좋고 좋더라고요. 느낌도 예. 또 그래서 좋고 녹음할 때 한번 시켜봤더니 괜찮더라고. 예. 아니 그럼 그 콩놀이야를 들어간 게 신의 한수였네요. 그렇지. 네. 야, 그 콩놀이야 배드민턴도 잘 치시겠어요. 아, 키도 크시고 쳐요. 해서 재능은 있는데 안 쳐봐요. 잘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제가 작년 그러니까 그 겨울에 다쳤어요. 그 배드민턴 치시다가 지금 빨갛죠. 보이세요? 어머, 이게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약간 멍든 것처럼 지금 파란데요. 네, 계속 파랗고 빨갛고 이 상태로 계속 있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그 왜 화장할 때 이게 비율로 하잖아요. 예. 그거 할 때도 트득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희생으로 네. 이거를 안고 나온 그 음원 네. 서홍 씨의 네. 속삭여줘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빨리 좀 들어볼까요? 돼, 네, 요 네, 노래 속삭여줘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속삭여줘요. 서홍의 속삭여줘요 들으셨습니다. 야! 속삭여줘요. 뭔가 몽환적이면서 중간에 그 whisper me softly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저 분이요. 직접 네. 직접도 프로세도 참여하시고 이제 최대한 느끼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또 진정한 실력자십니다. 또 모든 걸 다 또 맡아서 하시고
네. 와 이게 지금 문자에 좋은 거 많이 들어왔네. 여행원님께서 오 스타트도 좋은데요. 절제력 있는 쉰남, 아, 절제력 있는 흐느적흐느적. 네. 이게 섹시함입니다. 맞아. 소희정 씨는 네. 어쩜 이리도 막달라게 부르세요. 짱입니다. 이영래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목소리가 편안하면서도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노래 좋네요 하고 느낌표를 세 개나 해주셨습니다. 약간 감사합니다. 젖어드는 느낌. 속삭여. 그래가지고 휘 감는 그런 느낌. 윤슬님 속삭여줘요. 노래 듣는 제 마음도 막 두근두근. 아 이제 뭔가 이렇게 아, 몽환적이면서 촥 빠져들고 그냥 블랙홀처럼 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노래요. 이 노래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음악 자체도 이제 EDM 스타일이잖아요. 예. 요즘 이제 일단 이 서홍 씨가 뭐 20대, 10대가 아니니까 일단 약간 성인가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원래 그 발라드 쪽을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뭐 그 거미 노래 이런 거 예, 예. 잘 부르고 근데. 일단은 보니까 이 성인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완뽕으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스타트는 EDM 쪽 뽕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댄스 뽕 쪽. 뽕이 댄스 뽕 많이 나오고 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 아니 10개월이나 걸렸다고. 아니 뭐 정확하게 10개월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막 이때부터 이제 10개월 아, 그냥 아예 초창기부터 곡을 이렇게 늦게 쓰신 게 아니라 예, 예. 네, 뭐 누르셔야 되고 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노래 쓰면 금방 나와요. 아 바로 이거는 그럼 순식간에 그러니까 윤수현 씨가 만약에 네. 뭐 선배님 곡 하나 주세요 그럼 내가 바로 쓸 수, 여기서도 쓸 수 있어. 어머 우와 종합 예술인 네, 그렇죠. 아니 진짜 딱 들으셨을 때 워낙에 만족 도가 높으셔서 이제 또 서홍 씨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됐고 이 곡으로서 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어떠세요? 만족도 지금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일단 괜찮게 첫 음반 치고는 스타트가 괜찮았다. 좀 무섭진 않으셨어요? 사실 전 좀 떨릴 것 같아요. 선배님이 작곡하고 또 뭔가 네. 그거에 디렉팅을 녹음할 때 막 여러 가지 지시를 듣고 네, 막 그렇잖아요. 네, 네. 어떤 스타일이신지도 궁금하고 어떠셨어요? 이게 보통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유쾌하시고 예. 막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예. 진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음반 처음에 시작한다고 할 때 예.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막 칭찬해주고 막 하니까 아 막 엄청 이렇게 업돼 있어서 그래 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녹음실을 갔는데 의자 딱 댕겨 가시는데 뭐 인상이 너무 무섭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웃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진지해져야죠. 아, 진지해지고. 왜냐하면 이거 음반인데 네.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잘 찝어내야 되니까. 야시바 막 이런 그렇지.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무서운 네, 약간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이 하시고. 있으신데. 네, 좀 아니,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진 않고 보통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노래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지해지는 거지. 녹음할 때는 이게 아, 네 좋게 그러면 카리스마 있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 어떤 콩놀이야 그 콩놀이야를 계기로 이렇게 또 가수로서의 네, 네. 또 활동을 계속 시작을 하신 건데 콩놀이야 다 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거 들으시고 아 우리 저 근데 연예인만 돼 들어올 수 있고 네. 아, 네. 근데 수현 씨는 저 수락산 쪽에 살죠. 예. 그럼 산놀이야 들어옵니다. 산놀이 제가 동호회가 많으니까 술 좋아해? 술 좋아해? 술놀이야 들어와도 술놀이야요? 짝으로 마셔요. 아, 예. 아 진짜 뭔가 그 동호회들마다 그 어떤 성격도 다 다르고 다 해서 선배님과의 인연으로 곡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디션을 봅니다. 아, 네, 일단 뭐 노래가 돼야 같이. 되고 네, 일단 인간성이 돼야 되고 아, 인간성. 사교성이 좀 있어야 되고 사교성.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채워져야 네. 되네요. 그걸 다 갖춘? 근데 술 좋아해야 되고 성씨. 근데 술을 안 좋아해요 이 친구가. 그렇군요. 그래서 또 술을 먹으면은 또 목 관리도 또 저거 힘들고 하니까 그 또 윤수현 씨가 딱이네. 술을 뭐 좋아하긴 합니다만 많이 마시지는 못합니다만 진짜 여러 가지로 한번 동호회 여러 가지 중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홍 씨가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는데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이 미운 사내라고 유진아 선배님 노래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음원 내고 틱톡
얘기해도 되나? 틱톡? 틱톡에서 라방을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 뭐 그거에서. 아,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모톡. 제가 처음이어서. 그래서 모톡에서 예. 그 라방을 하는데 이렇게 라디오 나간다고 하면서 노래를 이제 불러보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운산에 요거를 그러면은 네.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이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역시나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웅의 미운산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라로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김문희님께서 노래를 딱 듣고 와 보라를 켜고 라이브로 들으니 흥이 나네요. 와우 와우 이렇게 또 감탄해 주셨고 아, 이순자님 소개해 주세요. 아 노래 잘하시네요. 서홍 씨 기억할게요. 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어떠세요? 또 직접 곡도 주시고 저랑 함께.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더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아. 사실 이런 저 칭찬의 댓글이 힘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아 자부심도 좀 생기고 직접 고른 아, 그러니까 직접 픽업한 가수의 그렇지. 제대로 픽업을 한 거지. 이영래님이 어머 방금요 속삭여줘요라 같은 가수인가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다양한 장르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이 너튜브를 통해서 커버곡도 네. 선보이고 계시다고요. 네, 네. 그 이제 녹음실 이런 게 이제 좀 없으니까 네. 집에서 그냥 이제 하는데 좀 장난감 같은 마이크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튠이나 뭐나 이렇게 만지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장난감 같은 마이크로 불러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제가 좀 안 돼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5만 9천 원짜리 마이크로 박아주셨어요. 야, 5만 9천 원 대단. 이거 비싼 5만 9천 원 대단한 정성이에요. 오빠가 이제 네, 오빠가 이렇게 막 좀 울리고 이런 마이크로 약간 예. 에코 조정도 되고 막 이런 걸로 바꿔주셔가지고 예.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좀 더 나은. 그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너튜브에도 좀 올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래도 한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 이게 또 보람을 느끼는 게 네. 네. 황금숙 씨가 노래 정말 잘한다고 홍사부님 보석을 발견했다. 야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니까, 그 시각. 그렇지. 그 어머 성구한. 아니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그렇게 네. 계속 끊임없이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갈 때 이렇게 처음 가서 오늘 라방 해야 되겠다 하면 아 그래 오늘 한 네 곡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요. 네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열 몇 곡씩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제 채팅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머톡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네. 그래서 하나 더 듣죠. 뭐 이 신청곡 돼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죠. 이게 매일 두 시간씩 네. 콘서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래를 네. 하니까 또 실력도 더 늘고 네, 막 열 몇 곡씩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나면 막 지치고 그 마이크는 중고인가요? 새 거. 아, 새 거지. 아, 새 거. 5만 9천 원이라도 새 거지. 내가 어디서 참.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 중고 5만 또 다른 또 이렇게 모델들이 많으니까 또 아니, 직접 아니, 고르셔서 그것도 많이 아니 처음에는 좀 더 네. 비싼 거를 조금 더 비싼 거 거기 그 약간 어떤 오픈마켓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네네. 비싼 걸 보내주셨는데 우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장난감 같은 마이크로 하다가 너무 좋은 거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안 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더니 이제 5만 9천 원짜리 사주셨어요. 또 홍 사부님께서 또 몸소 또 라이브 일단 3부에 사드릴까? 아, 예. 감사하죠 언제나. 아니 3부에는 또 홍서범 씨 라이브도 함께 하거든요. 네, 여러분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홍서범 씨와 서웅 씨와 이따 3부로 돌아올게요. 꿈이 남았어 그래
일어서야 해. 살아갈 날들도 많이 남았어. 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그래 나에겐 꿈이 남았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노래가 있어. 사랑이 있어. 친구도 있어.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았어. 라이브 그래. 네. 노래 제목 그래. 이 노래로 그래. 창문을 열었습니다. 네. 어. CD 듣는 것 같죠. CD. 그거에 더 이 밀려오는 네. 감동이 있습니다. 아, 감동이 좀 오나요? 예, 지금요. 저뿐만이 아니라 홍소희 님께서 한국의 밥 딜런, 여혜원 님은 자유영혼 서범 님 가사가 눈물이 납니다. 주룩주룩 하셨고. 가사가 좋긴 좋아요. 예. 제가 썼지만 예. 어떨 땐 참 잘 썼네. 뭉클하게 만드는 진짜. 황금숙님은 홍사부님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역시 레전드는 녹슬지 않는군요. 멋지고 최고예요. 그래!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자 권태성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야 역시 샤우팅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홍서버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멋진 네. 라이브 네. 네, 처음에 들었습니다. 첫 곡으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초대 손님 두 분 가수 홍서범 씨와 신인 가수 서웅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짜 종합 예술인. 저. 예, 네. 이 단어 자체가 최초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저 이전에 종합예술인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종예 종합예술인. 그리고 SBS에서 DJ도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콩방불패 러브 FM에서 예. 방은이 선배님하고 2003년 맞아요. 이었나요? 이제 그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제가 혼자 진행하는 반프로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2003년에 홍방불패라고 저의 홍 따고 방은이의 방 따서 낮에 그때 방송을 했는데 그때 참 즐거운 추억이 많았죠. 21년 전이네요. 그러게. 야 그렇게 됐네 벌써. 2003년이네. 그때는 여의도에서 했거든. SBS가 여의도에 있어요. 네. 태형 빌딩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원래. 오 그랬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의도에 SBS가 있었던 그 네네. 시절. 초창기 때는 그 임재범 씨가 밤 10시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어요. 네. 네. 그런 어떤 역사와 함께 하신 그렇지. 종합예술인 홍서범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요. 또 이 종합 홍방불패 할 때 네. 지금 PD가 지금 여기 지금 센터장님이세요. 벌써 그렇게 됐어. 진짜요? 네. 어머나. 그래서 또 아까 전에 왔잖아요. 나 출연하니까 네. 나한테 인사하러. 그래서 저도 인사드리고. 네네네. 엄청난 이 뭔가 역사와 함께한 홍수범 쌤. 옥슨 80이란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 진짜 첫 시작이 그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탁.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이 역사 책 같은 느낌. 머리도 약간 이게 책. 처럼 이렇게 뭐 책 엎어놓는 듯한 느낌. 아 그래요 지금? 아니 머리숱이 많아서 그래. 네. 파마하신 건가요? 아 이거? 네. 아 약간. 아 약간. 약간. 네. 풍성하셔가지고. 네. 자 요 타이밍에 또 이 서웅 씨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아, 어떤 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이것도 또 모토계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우리 이제 그 제 청취자분들이 원하신 나미가. 네.
좋습니다. 예, 라미가 맞습니다. 라이브 이 서주호 씨의 라미가 라미가를 라이브로 성웅 씨께서 이 노래 어려운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 또 이렇게 높여 주시네요 역시. 아, 배람잡이. 아. 자, 천상 여러분 역시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라미가 성웅 씨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는 마미가 사랑이 식어버린 마미가 우리는 마미가 사랑에 울어버린 마미가 이제는 마미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마미가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아 이대로 남이 되는 사람아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쉬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마음이가 차갑게 돌아서네 이제는 마미가 사랑이 식어버린 마미가 우리는 마미가 사랑에 울어버린 마미가 이제는 마미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마미가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아 이대로 남이 되는 사람아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쉬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이가 차갑게 돌아서네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야 성의 남이가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아, 좀 또 다른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게 사부님께서 이게요 원래 굉장히 어렵잖아요 노래가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이 리듬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막 찍듯이 탁탁 찍어내네. 어. 그리고 약간 아. 그 안에서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목소리 목청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몽환적인 그렇지. 느낌. 아. 듣는 기가 좋으시네. 빨려 듣는. 야.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느낌의 또 유지현 씨 근데 예. 오, 체력이 좋으시네. 쉬지 않고 춤추네. 아, 춤을 진짜 잘 추시네요. 분위기 또 맞추고 와. 또 여러 번으로 또 이렇게 파이팅하게 하고 천태만상 나이트에 온 줄 알았어. 어, 진짜요. 아유, 감사해요. 그 워낙에 또 잘 살려 주셔 가지고 남이가 아니 그리고 성우 씨가 1997년에 어머, 지금 여기 아주 보라로 보고 계시.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여기에
그 애벌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벌레예요? 깜짝 놀라요. 어디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 제가 키우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 지금 초록색 옷. 여기 지금 나뭇잎 먹다가 온 거예요. 그렇군요. 아유, 진짜. 네네네. 아유, 깜짝 놀래라. 서홍 씨는요? 1997년에 SBS 톱탤런트 선발대회에서 네. 은상을 받으면서 이제 데뷔를 하셨어요.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의도에 그 태영건설 그 있을 때 저도 그때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네, 미리 고등학교 일찍 때. 됐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부터 이제 쭉 하셨고 어떠세요 지금 또 가수로서의 데뷔? 이게 좀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렇게 도전하는 게 사실 조금 겁이 나죠. 네, 그런데 또 우리 또 선배님께서 겁이 없어요. 저한테도 막 대들어요. 과감하게. 네. 아니 좀 연기 좀 뭐 다른 영역이니까 연기를 하다 보면 또 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고 또 가수 역할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노래를 워낙에 또 잘하시니까. 그런 적은 없고 가수 역할은 가수 역할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보디가드 거기에 주인공처럼. 네. 웬다. 내가 이제 그 보디가드 역할. 연기 없으신 욕심이 있으시네요. 연기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영화 배우예요, 나 원래. 커피 카피 코피에서 주인공을 했는데 제가. 커피 카피 코피? 네, 하유미 씨랑 배드신도 찍은 거. 이럴 수가. 그 얘기 제가 지금 100만 번 들었어요. 역시 종합 예술. 네, 네, 네. 그렇게 또 연기하거나 노래를 하면서 또 몰랐던 모습도 발견하고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싶은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왠지. 그 배우는 이렇게 막. 사실은 좀 조용한 분들 좀 많거든요. 이렇게 또 현장에 가면 그냥 대본 외워가지고 가서 감정 잡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막 밝혀야 되고 막 하면서 그걸 준비한 게 아닌데 막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 가면 난리 나요. 막 그래 이쁜 언니들 무슨 오빠들 막 제가 막 뭔가 한 것처럼 오토처럼 막 춤도 하고 이상하게 잘 추더라고요. 네. 이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나무 웨이브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네 할 때 웨이브 조금 배운 거예요. 원래 웨이브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런 거 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아 내가 이렇게 무대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뭐라고 하고 내려왔지? 이렇게 아니 그걸 또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닙니까? 춤은 또? 제가 또 가르칠 수가 없는 게 저랑 차원이 좀 달라요. 저는 네. 하이 레벨이잖아요. 근데 저기 너무 딱딱해. 또 이렇게 몸소 보여주실 그 라이브. 저는 제 친구가 일단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구인 광고 부르면서 일단 우리 한국 댄스 가요를 접수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접수하셨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또 남자 여자 춤이 또 다르니까. 안 그래도요. 오늘요. 이 끝곡은 구인 광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 예예. 예. 준비를 했고. 아직도 사랑. 이거잖아요. 그럼. 그거. 그걸 섹시하잖아. 나는 바보야. 그리고 그 전에 또 요 노래 김사까. 아 김사까. 요것도 라이브로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이제 기타 통기타 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일단 저 MR이랑 기타랑 이게 같이 통기타를 치면서 예. 제가 이제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모든 걸 보여주십니다. 저희요 홍서범 씨의 김사까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1807년 개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좋아하여 10살 전후에 사서상인고파 20세 전에 장급제 했네 안동교시에 본명은 김병현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둘에 천하 중국의 이태배 일본의 바쇼 그렇다면 보여주자 대한민국 김사까 상을 욕한 죄로 하늘이 부끄러워 삭가 쓰고 이름도 버려 가정도 버려 욕심도 버려 양만 또한 버려 그 후로 학평생 삭가 쓰고 삼천리 방방 떠돌아다니니 사람들은 그를 보고 삭가시를 하네 김사까 김사까 나는 좋아 김사까
너무 좋아 김사과.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처럼 떠돌며 착한 서민의 친구가 되어 못된 양만 혼내준 의리의 사나이 도인에는 도 시에는 시로 맞서 시집기 내기에 접은 일이 없어 산첩적 수중도 구경하고 동가식 서가수 방랑하네. 그 방랑의 생활 술은 사가세 유일한 친구 한 잔 하면 시상이 떠올라 두 잔 하면 세상이 내 것이라 한 잔의 시안수 두 한 잔의 시안수 신선의 목소리 무아의 경지로다 천재로다 천재로다 김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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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아 김사카 김사카 너무너무 좋아 천태만상 오늘 영소범 씨와 성 씨와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벌레 막 여기서 막 스튜디오 이게 나올 데가 없거든. 이게 대박 조짐이야. 속삭여줘요. 대박 조짐입니다. 성 씨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편하게 감사해요.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수다 엄청 떨었네요. 오늘 토크가 진짜 너무 재밌어서 밸런스 게임은 못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랜덤으로 이렇게 통해서 또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한 대로 좋은 노래 나오네. 구인 광고. 아, 댄스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까 마이클 잭슨. 근데 이게 막춤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이게 안무예요. 안무. 아, 기가 막히신 안무인데요. 네, 여기 안에 똑같이, 소울이 있는데요. 이렇게. 진짜 네, 제가 몇 개 찾아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요 인사드리면서 네. 자 구인 광고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꽃길 걸으세요. 사치기 상법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